둘, 셋! 안녕하세요! 저희가 보여드릴 노래는 나타입니다! 아니 다른 팀이랑 달라. 유 경험에서 나오는 거겠지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걸그룹으로 활동을 약 3년간 하다가 2020년에 탈퇴를 했어요. 활동했었던, 네. 데뷔했었던. 네네.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한 잔씩 나눠줄 건데 요거는 sentence completion test라는 거야. 그러니까 미완성된 문장을 너희들한테 제시를 해. 그럼 그 뒤는 너희들이 단어를 통해 생각나는 연상을 통해서 문장을 완성시키는 거야. 심정이 어땠는지 나 되게 궁금해. 너희들의 마음. 형수 한번 얘기해보자. 형수는 중요한 시점에서 좌절의 경험이 있나? 있는 거요? 어떻게 보면 저는 한번 데뷔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걱정도 있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이번에도 뭔가 제대로 성과를 못 내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있고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까 봐 무섭고 이제는 나는 아이돌을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. 나한테는 시기가 이미 지난 건가 싶었고 아이돌 하기에는 나이가 좀 많다는 말 들은 적도 있고 어쨌든 연습생을 다시 시작하면 그 기간이 어떨지 아니까 더 상처받을까 봐 그게 조금 많이 겁이 났어요. 연습을 하면서 종종 생각이 들어요.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? 옛날에 그냥 해야지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그런 의문이 드니까 항상 간절했지만 이번 기회가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. 주어진 어떤 역할, 삶을 최선을 다해야 돼. 그건 필요한데 형서가 원하는 어떠한 길로 가지 않아도 평소에 또 다른 가치 있는 삶은 또 펼쳐져. 끝은 아니야, 절대. 네. 근데 형서는 최선을 다하자. 네. 그러나 매일 펼쳐지는 그 다음날의 하루는 가치 있는 삶인 거야. 네. 최선만 다하면 될 것 같아. 감사합니다.